여기 아궁이가 있다는 거는 이 안쪽이 구들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찜질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엄청 큰 거실이 나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거실 크기예요. 야, 옛날 15층에서 보던 다락방이 우리 주택에 있어요. 야, 합천망 보세요. 야, 산의 가장 높은 부분과 시야가 맞아요. 창호 너머 쪽을 보니까 와, 원통형으로 아궁이를 만드셨는데 솥단지 딱 걸어놓고 여기서 엄청 맛있게 이제 닭을 구워드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땅집TV에서 찾아온 곳은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입니다. 송암리는 전원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에 주택을 지어놓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암리로 오신 분들 간에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가시는 길 포장 잘 되어 있고요. 주변에 보니까 수목들이 울창해서 가는 길이 진짜 산책로로 손색이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거의 100m 떨어져야지 아랫집이 있기 때문에 뭐 수목으로 집을 가려놓은 게 아니라 거리로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환경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주택 입구 들어가시는 곳에 이렇게 양계형 대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닫아놓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야, 입구서부터 무슨 하나의 마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전체가 다 우리 주택의 부지입니다. 와, 진짜 수목 진짜 크고요. 와, 소나무며 뭐 나무들이 진짜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지금까지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대문을 지나서도 한참을 올라가야지 우리 주택까지 가실 수가 있고요. 길을 따라서 옆쪽에 계단식으로 토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토지는 개성을 잘 살려서 용도에 맞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만나실 토지는 지금 밭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옥수수가 앞에 심어져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멀칭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작물 심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맞은편 토지에는 연못이 있어요. 엄청 커요. 자그마한 수경정원이나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큰 연못을 탁 만들어 놨어요. 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어종별로 물고기 탁 잡아다 넣어주시면 나만의 낚시터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설 건축물로 창고를 만들어 두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족대가 보이네요. 예, 실제로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창고 안쪽 보면 물품들 잘 보관해 놓은 모습이고요. 안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주택 쪽으로는 축대를 정말 잘 쌓아놨어요. 돌이 굉장히 고풍스럽네요. 사이사이에 조경 그리고 소나무들도 잘 심어놨고요. 가다 보니까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의 모양도 굉장히 정취가 있습니다. 끝쪽으로는 차를 가지고 주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 갖고 오셨을 때 집 앞까지 차를 딱 대실 수가 있습니다. 야, 안쪽까지 부지가 굉장히 넓네요. 야, 여기도 건축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니까 이 토지에서도 앞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와, 저 보세요, 원시림. 와, 야, 이제 우리 주택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안쪽에다가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어 놨어요. 와, 진짜 끝내주네요. 부지의 전면부 쪽에 계단 양옆으로도 그렇고 벗면 쪽에다가 조경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안쪽으로 바위를 이용해서 석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주었고요. 라인이 심심하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줬기 때문에 조경이 훌륭합니다. 야, 이 소나무 보세요. 야, 이 소나무는 분명히 여기에 옛날부터 있던 소나무예요. 자연 그대로 살렸다는 점이 너무도 좋습니다. 반대쪽도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석축도 잘 해놓고요. 아까 그 연못이 낚시터라면 여기는 집 앞에 나만의 수경정원입니다. 야, 지금 분수대도 보이고요. 산에서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채우고 자연스럽게 흘려내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석축 위에도 와 수목들 빼곡하고요. 정말 정리정돈 잘하시고 잘 꾸며놓으셨네요. 아래쪽 보니까 와 토굴이 있어요. 야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나물, 뭐 장아찌, 김장김치 이런 거 다 보관하셔도 충분할 넓이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토굴 위쪽에 보시면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 부지가 정남향을 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충전 엄청 잘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전기세 굉장히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가다 보니까 큼지막한 돌도 굉장히 예쁘고요. 큰 돌이 장독대예요. 그리고 전면에 야, 엄청 큰 수목을 살려서 데크 공간을 다 만들어 두셨는데요. 야, 여기 진짜 파티해도 돼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 이 앞전망 보세요. 야, 산의 가장 높은 부분과 시야가 맞아요. 진짜 국립공원이나 트레킹, 등산할 때 꼭대기 올라가서 보는 뷰를 우리 주택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진짜 포토존이에요. 끝내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 큼지막한 참나무 두 그루가 아래쪽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와 진짜 여기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 그냥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쪽에도 큼지막한 소나무가 있고요. 와 멋있네요. 그 아래쪽에도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주택 곳곳이 꽃밭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와 주택 쪽 보니까 여기는 아궁이가 있어요. 여기 아궁이가 있다는 거는 이 안쪽이 구들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찜질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시 구들장 옆에는 장작이 있어야죠. 참나무 장작이 어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 큰 밭이 있었지만 금방금방 먹어야 되는 거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틀밭으로 잘 가꾸고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와 여기는 우리 주택의 별채입니다. 약간 산 비탈 쪽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쪽이 엄청나게 시원할 것 같습니다. 토지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활용을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버섯도 키우고 계시고요. 그 앞쪽에 컨테이너 창고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별채의 앞쪽도 작은 공간에 데크로 잘 꾸며놨고요. 문을 열고 안쪽을 보니까 예, 벌써부터 즐거워지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손님들과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화력 좋은 업소용 화구와 싱크대를 설치했고요. 가운데 보시면 뭐 야채 같은 거 씻거나 설거지하기 편하게 넓은 야외 수도를 집 내부에다 설치하셨어요. 창호 너머 쪽을 보니까 와 원통형으로 아궁이를 만드셨는데 솥단지 딱 걸어놓고 여기서 엄청 맛있게 이제 닭을 구워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 문 안쪽으로는요, 야 여기가 이제 산 아래쪽 지하 공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서늘해요. 시원합니다. 밖에서 요리를 하시고 이 시원한 공간에서 손님분들과 얼마나 재밌게 즐기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안쪽에 붙박이장이 있어요. 이 안에 침구류가 있어서 이 공간에서 별채에서 손님들이 여기를 침실로 잘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옆쪽에 독립적인 욕실 겸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부 크기는 일반적인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의 3분의 2 크기고요. 깊이가 깊기 때문에 한쪽 벽면에 샤워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된 다락 공간이고요. 위에 올라오니까 어우 다락이라기보다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2층이에요 그냥. 중간방 크기 정도 되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앉아서 앞쪽을 보시면 우리 주택이 자랑하는 기가 막힌 전경을 그대로 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2층의 앞쪽은 창호를 열고 나가서 아래쪽 지붕 공간을 이용한 베란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와 굉장히 넓고요. 이 공간도 뭐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밖에서 보면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한옥 느낌이고요.
단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리를 잘 하셨어요. 계량식 기와를 얹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편리하고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외벽 쪽 보니까 굉장히 큼지막한 나무와 황토를 발라놔서 밖에서부터 벌써 건강하게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주택의 입구 쪽 옆으로는 데크를 딱 깔아놓으셨어요. 전면부도 상당히 넓고요. 옆쪽까지 이어서 외부 수도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위를 보시면 철제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지붕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데크 공간, 아, 비나 눈 걱정 없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쪽으로 오니까 널찍하게 야외 수도를 만들어놨어요.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니까 야외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여기도 화구를 잘 설치해놨네요. 바로 옆으로는 먹었으면 설거지해야죠. 싱크대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니까 여기도 구조물을 만들고 지붕까지 씌워서 야외 창고 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두셨습니다. 주택의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게 계단인지 돌데크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폭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큼지막하고 평평한 돌과 미장면으로 꾸며놔서 굉장히 독특하네요. 입구 쪽 보시면 안쪽은 단열이 잘 되게끔 창호를 설치했고요. 바깥쪽에 와, 옛 느낌 잘 살려서 대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열면요, 내부 전실의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황토의 느낌이 확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벽체에다가는 꽉 채워서 신발장도 잘 시공을 하셨네요. 중문 열고 들어가니까 엄청 큰 거실이 나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거실 크기예요.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들어와서 느끼는 점이 엄청나게 큰 통나무를 써서 건축을 했다는 점이에요. 황토까지 보이고요. 위에 상량식까지 보여서 굉장히 예스러운 느낌, 정겨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주택 기름 보일러지만 이렇게 벽난로를 설치해서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통나무를 이용해서 구분을 딱 하고 안쪽에다가 키친룸을 꾸며두셨어요. 가장 안쪽 벽체 꽉 채워서 싱크대를 설치하셨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 충분합니다. 옆쪽으로도 별도의 수납장을 설치해 두셨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키친룸 옆쪽에 있는 문을 여니까요. 여기는 우리 주택의 작은 방입니다. 내부 크기는 중간방 크기고요. 아, 아늑해요. 에이. 그리고 벽지도 한지를 썼기 때문에 아, 우리 주택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의 뒤쪽으로는 넓은 다용도실을 만들어 두었어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선반장도 보이지만 김치냉장고 두 대를 설치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그 안쪽으로 하나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야, 여기도 선반장 그리고 세탁실까지 이 뒷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우리 주택 이렇게 두꺼운 통나무랑 황토도 엄청 두껍게 발라놨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 우리 주택 당연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난방이 잘 되는 주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용도실 옆으로는 우리 주택의 공용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이야, 내부 크기 엄청 커요. 정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내부를 보니까 공간이 워낙에 넓어서 넉넉하게 세면대 놓고 뚝 떨어져서 샤워기 달고 또 한쪽 안쪽으로는 샤워부스까지 잘 설치를 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는 파티션 딱 설치하고 양변기까지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현관문 옆쪽은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입니다. 이야, 느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 보시면 통나무와 황토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건강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벽면 쪽도 한지를 잘 발라놨고요. 창호가 굉장히 정겨워요. 아주 큰 창호는 아니지만 이 방에 딱 어울리게끔 양창을 잘 내셨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꽉 채워서 붙박이장을 하셨어요. 와, 안방 크기 진짜 대형 아파트 안방 크기거든요. 예, 방도 크지만 수납장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주택 내부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 주택에 하나 더 있습니다.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쪽을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 위쪽 다락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야, 옛날 시골집에서 보던 다락방이 우리 주택에 있어요. 와,
내부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큼지막한 통나무랑 황토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방의 크기는 작지만, 여기 한번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읽혀요. 재밌네요. 아, 쪽창 보세요. 엄청 귀여워요. 다락 공간은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편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요, 없는 게 없어요. 밭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리고 본체 건물에 별채 건물, 창고는 수두룩하고요. 토지 넓잖아요. 이 골짜기에다가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어 놨어요. 예. 이런 우리 주택, 처음에 매물로 나왔을 때 가격이 5억 6천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첫 촬영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분 잘 설득해서 첫 촬영부터 대폭 인하 금액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4억 9,900입니다. 제가 주인분께 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땅집 TV 보시고 저한테 오시면 4억 9,900이 가격으로 우리 주택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아방궁을 찾으신다면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